미군은 그렇게 강하지 않소. 한국전쟁 초반에 미군의 상태를 봤지 않소. 그들은 북한 인민군에게 판판이 깨졌소. 원자폭탄? 그건 종이호랑이야. 우리 중국 인구가 얼만데 원자폭탄으로 우리를 모조리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야. 나는 천만 명, 아니 2천만 명 정도의 인명피해는 눈도 깜짝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깊이 있는 전쟁의 역사.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전쟁의 역사. 마물상자 TV 전쟁의 신.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완료하라. 시진핑 주석이 전체 중국군에 내린 명령. 아마 구독자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필립 데이비슨 전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2022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6년 이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중국의 대만 침공은 이미 예고가 되어 있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 미국이 2차 대전 전과 같은 고립주의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역사를 안다면 전혀 낯설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인 1950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1950년 4월 16일 밤 중공군 제4 집단군 림바오휘와 40군과 43군은 400척의 소형 선박을 타고 하이난 섬으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1950년 5월 1일 장개석 군대와의 치열한 전투 끝에 중공군은 하이난 섬 전체를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누가 뭐래도 대만 점령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 더구나 미국은 대만 편이 아니었습니다. 미 국무장관 애치슨의 한반도와 대만을 미 방어선에서 제외한다는 발언. 우리는 흔히 애치슨 선언 때문에 6.25전쟁이 발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치슨 라인 때문에 전쟁이 터져야 했다면 한국이 아니라 대만에서 터졌어야 했습니다. 애치슨 장관의 발언은 당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유화적인 제스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국은 대만을 포기하겠다. 대신에 소련과 친해지지 말고 우리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다시 말해서 미국에 협조하면 중공의 대만 정복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애치슨 선언의 진짜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12일 마오쩌둥은 중공군에 이런 전문을 보냈습니다. 대만을 신속히 점령하여 신중국 통일 과업을 끝내자. 그러나 마오쩌둥 전혀 예상 못했던 일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6.25 전쟁. 더욱이 마오쩌둥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을 일으킬 거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잠깐 정보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약정이 끝난 인터넷 또는 정수기가 있으시다면 연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 합쳐서 77만원 현금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입니다. 수익 일부를 불우이웃에 정기적으로 기부도 하는 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단 10분이면 받을 수 있으니까 아정당에 꼭 전화해보세요.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아정당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공격을 당한 남한. 하지만 이 소식은 마오쩌둥에게도 기습이었습니다. 그는 6.25 전쟁 발발 소식을 외신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일성은 마오쩌둥에게 구체적인 전쟁 개시 날짜를 통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마오쩌둥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한의 통일보다는 대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오히려 김일성을 매우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만이 중공에게 점령된 후 자신이 남한을 공격한다면 미국이 눈감아줄 가능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이 대만을 점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김일성은 6.25 전쟁 개시일을 마오쩌둥에게 통보조차 안 해줬던 것입니다. 한편 6.25 전쟁이 터지자 마오쩌둥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이 180도로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7일 트루먼 대통령은 중국 내전에 대한 미국의 불기입 정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해역에 있던 미 7함대를 대만 해역으로 이동시켜 중공이 대만에 군사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상륙전 능력이 가뜩이나 부족한 중공군. 그런 중공군이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미 7함대를 뚫고 대만에 상륙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마오쩌둥의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대만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김일성의 남침이 대만 공격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맥아더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9월 28일 서울이 국군과 유엔군에게 넘어가자 김일성은 다급해진 나머지 스탈린에게 가장 먼저 편지를 보냈습니다. 스탈린 동지, 만약 소련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미국 놈들의 공격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시급히 소련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탈린의 답신은 거절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중공의 마오쩌둥 동지와 논의하시오. 그러자 김일성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오쩌둥 동지 긴급히 지원군 파병을 요청합니다. 사실 그동안 김일성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1950년 당시 북한군 전투력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당시 아시아 국가들 중 전차와 전투기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군대를 보유한 국가는 북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초반 미군이 참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승승장구였습니다. 그래서였는지는 몰라도 김일성은 중공군을 꽤나 무시해왔습니다. 때문에 마오쩌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전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혀 공유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오쩌둥은 북한군이 잘 나갔을 때부터 인천 상륙작전의 가능성에 대해 김일성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은 마오쩌둥의 이 충고를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은 6.25 전쟁 승리의 지분을 절대 마오쩌둥과 나누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당해 마오쩌둥에게 지원군을 요청하는 처지로 전락해버린 김일성의 속은 분명히 쓰라렸을 것입니다. 한국전쟁에 개입할지 아니면 개입하지 않을지 이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줄담배를 피워댔습니다. 외교부장 저원라이,
베이징 군구사령관 예제닝, 주더, 그의 측근들은 거의 모두 참전을 반대했습니다. 때문에 중공군 개입을 찬성하는 것은 오직 마오쩌둥 단 한 사람의 의지였습니다. 미군은 그렇게 강하지 않소. 한국전쟁 초반에 미군의 상태를 봤지 않소. 그들은 북한 인민군에게 판판이 깨졌소. 미군은 자본주의자들의 목적을 위해 전쟁터에 끌려온 사람들이요. 때문에 그들의 전투력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나 일본군보다도 약하오. 그런데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으로 인해 우리의 국토는 폐허상태입니다. 인민들이 전쟁에 지쳐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초강대국 미국과의 전쟁을 할 여력이 있을까요? 당시 만주의 실력자이던 동북 제4야전군 사령관 가오강도 결사적으로 참전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6.25 전쟁에 중공군이 개입한다면 자신이 키운 만주의 군대가 한반도에 투입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오쩌둥 동지, 미국은 원자폭탄이 있습니다. 원자폭탄? 그건 종이호랑이야. 우리 중국 인구가 얼만데 원자폭탄으로 우리를 모조리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야. 나는 천만 명, 아니 2천만 명 정도의 인명피해는 눈도 깜짝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최고 지도자 마오쩌둥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 사실상 중공군 참전은 이미 결론이 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950년 10월 8일, 마침내 마오쩌둥은 펑더화이를 지원군 총사령관으로 삼아 한반도로 출격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마오쩌둥이 개입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뭐니뭐니 해도 순방치안,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가오강 때문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인 만주 지역과 동북 삼성. 만주에 있던 중공군 제4야전군은 중공군 전체에서도 가장 규모가 컸고 가장 최정예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2차 대전이 끝난 후 만주는 일본이 대륙 침략 기지로 산업화를 시킨 덕분에 당시 중국 내에서 산업시설이 발달한 유일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련군이 일본 관동군에게 빼앗은 무기도 모두 가오강 휴하에 있던 중공군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의 실권자 가오강은 스탈린의 뒷배와 자신의 세력을 믿고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마오쩌둥의 목적은 한국전쟁을 이용해 친소파이자 세력이 커질 대로 커진 가오강을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6.25 전쟁이 끝난 후 가오강의 제4야전군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이에 따라 가오강의 세력도 약화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 10월 9일 마오쩌둥에게 뜻밖의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공군 지원을 해주기로 했던 스탈린이 갑자기 말을 바꿔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소련 공군은 압록강 북쪽에 있는 중국 영토에 대해서만 공중 지원을 해주겠소. 하지만 이것은 원래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중공군이 미군과 싸워야 하는 전장, 만주가 아니라 압록강 이남, 즉 한반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스탈린이 발을 빼려고 하자 마오쩌둥은 폭발했습니다. 펑더화이 동지, 전 부대는 현 위치에서 대기하시오. 소련의 공군 지원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는데 과연 우리 지상군만으로 압도적인 공군력을 가진 미군과 싸워 이기는 것이 가능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상 초유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고민이 되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소련이나 북한이 아니라 중국의 가장 좋은 것을
우선순위에 두곤 했습니다. 결국 마오쩌둥의 판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파병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파병을 포기한다면 우리 새로운 중국이 미국과 맞설 힘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고 만다. 마침내 1950년 10월 16일 마오쩌둥은 사단장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 땅에서 미군과 맞붙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국 본토에서 싸워야 할 거요. 하지만 미안하오. 우리는 소련 공군에게 약속받은 공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할 것 같소. 미군은 상당한 숫자의 비행기와 포병을 갖고 있습니다. 공중 지원이 없다면 대량 인명피해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서 방어 진지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년 봄에 참전하시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부하들의 말을 듣고만 있는 마오쩌둥. 그러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은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정대로 10월 19일 밤 중공군은 압록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펑도화이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제부터 이번 결정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는 자는 모두 명령불복종으로 간주하겠다. 마침내 1950년 10월 19일 밤 중공군은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미국 정부도 맥아더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김일성에게 선수를 뺏기는 바람에 날아가 버린 대만 침공의 꿈. 그런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도 그 대만 침공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마오쩌둥이 준비했던 병력들이 대거 한반도로 몰려드는 일이 바로 이렇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커다란 응원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